현진 씨하고 나리 씨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살짝 허당끼는 언니로 나오셨는데 혜진 씨 같은 경우 뷰티 만렙 언니로 그 소개가 되시더라고요. 네, 톱모델인 거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뷰티 만렙 언니가 맞는지 본인의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. 그리고 박나래 씨께는 되게 재밌고 저도 좋기는 한데 뷰티와 개그가 충돌할 때가 없는지 그럴 때는 무엇을 선택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. 준비하세요. 충돌 부분에 대해서. 알겠습니다. 네. 준비하고 있어요. 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헤어메이크업을 20년을 받아오고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헤어메이크업은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나름의 자부심이 있고요. 저의 허당기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? 저희가 한 4회 정도 녹화를 이미 했습니다. 충분히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고 방송에서 여지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모르겠어요. 뭐 안에서는 바가지 맡겨서 되겠죠. 아니에요. 근데 한혜진 씨랑 저는 이제 이 뷰티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도 언제 이제 많이 또 친하고 자주 보니까 뷰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정말 뷰티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확실히 저도 달심 언니에게 정말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탑 모델이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. 그리고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기자님이 사실은 뷰티와 개그가 많이 충돌하죠. 저도 그 사이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뷰티라는 게 뭐 아름다워지는 것이 뭐 뷰티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뭐 내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뭐 외면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면적인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그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화장보다는 그걸 벗기고 나서의 민낯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를 꽤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. 네? 벗기다며요. 그러면 어떡해요? 안 벗어요? 나 안 벗어요? 예. 벗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.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관리라던가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쪽 뷰티에서는 좀 자신이 있고 사실 제 개그에서도 나름의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대중적인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매니악하거든요.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 죽습니다. 먹어가지고 좋아지러 죽고 먹고 그만해요. 알겠어요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네.